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법 핵심 요약집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할 계획인데요. 우리 요약집 한번 펴보시죠. 261쪽. 주택법이 나오죠? 이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주택법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많이 나오죠. 7문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전략적으로 이 7문제가 출제되면 최소한도 5문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점수 따기가 쉽습니다. 그래, 이 요약집을 가지고 잘 정리하면 충분히 5개 이상을 맞출 수 있으니까 요약집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짚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먼저 262페이지 가면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용어의 정의는 꼭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래서 나오면 점수화 시켜야 되겠죠. 먼저 주택의 뜻.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대에 세우더니 잠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 토지까지 그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부속된 토지가 있어야 그 위에 주택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속된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아시고, 이런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독과 공동. 이때 단독하고 공동은 각각 세 개씩이다. 그거 알아주세요.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주택 단독 네 가지, 공동 네 가지가 됐는데, 주택법으로 놓으면 이 주택은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지 않은 주택이니까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제공할 수 없는 게 기숙사라든가 공직자에게 주는 공간 이런 것들은 주택법상 주택 아니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 3개, 공동 3개 꼭 봐두십시오. 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263페이지 민영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뜻을 꼭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서. 민영주택을 먼저 보면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될수 없고,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민영주택의 뜻이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니까 국민주택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민영주택의 뜻은 드러나겠죠. 국민주택 뜻을 잘 봐주셨는데,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에 공부하는 공유성이 강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여러 개 만들고 전용면적은 좁게 만들자 해서 강하게 규제하죠. 먼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누가 이걸 건설해야 되냐? 국지공,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인 사업체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국민주택이 됩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돈이죠. 그걸 지원받아서 주택도시기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주택도시기금을 자금으로써 지원받아가지고 건설하거나 계획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주택을 국민주택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주택이 들어가는 땅이 수도권이다. 그러면 1호 1세당 주거 전면이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 있죠. 읍면지역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런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은 단독택은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하 바닥 면적 합계로서 계산하죠. 또 지하실도 단독주택 주거전면적 계산할 때 제한돼, 다만 거실용 지하실 면적은 단독택 주거전면적 계산할 때 산입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공동택 1세당 주거전면적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제하죠. 그리고 A벽의 내부선을 둘러싼 부분은 수평평면적 산재합니다. 그리고 저 6번 준 주택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준 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
박인호를 말한다고 알아주시고, 남의 통과해도 될것 같고요. 264페이지, 도시형 생활택이 최근에 하나 개정됐죠. 그게 시험에 나올 건데, 원래 도시형 생활택에는 원룸형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룸형 주택을 없애버리고 이걸 소형 주택으로 바꿨죠. 개정됐죠. 이게 꼭 시험에 등장할 거니까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택의 뜻을 보면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미만은 300세대 포함되지 않고 299세대까지죠. 300세대 미만이면서 도시역에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에 따르면 도시역에 따라 건설하고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85가 최대입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무조건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도시형 생활택은 세 가지가 있죠. 유형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주택은 주택으로 건설할 때그 건축법상 건축을 심어주면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합니다. 이 소형주택 이번에 개정됐다고 그랬죠? 이걸 집중 공략하세요. 소형주택은 바로 주거 전면적이 얼마를 말하냐?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이 숫자부터 암기해야 돼요.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꼭 원룸주택은 이제 머릿속 지워버리고 혹시 공부 작년에 하신 분들은 이 소형주택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소형주택 뭐냐? 주거 전면적이 한 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리고 이 소형주택 모양새는 거기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꼭 설치해 주고요. 그리고 주거 전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 보일수록 제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 공간으로 구성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그런데 리을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거 전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욕실 보일수록 제한 부분을 3개 이하로 침실을 넣고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때 침실이 2개 이상의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에 들어가는 침실 있죠? 침실의 크기는 전용 면적이, 그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소형 주택을 건설할 때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다 설치해서 안 된다 받으시고. 그리고 저 밑에 그 참고로 보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손을 봐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주택과 소형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단서가 이제 중요해요. 소형주택과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는 있고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도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택 예후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 그거 받으시고 265페이지 세대구분형 공동택 있죠? 세대구분형 공동택은 바로 공동택은 한집두 집을 구분수익권이 대상의 한집두 집을 한 세대 한 세대 그렇죠? 이한 세대를 구분한 것을 세대구분형 공동택이라고 그랬죠? 이때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는 할수 없는 주택.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없는 주택 이말 중요해요. 세대구분형 공동택 뜻에서 구분된 공간을 일부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수 없는 주택. 없는에다 포인트 딱 주고. 있는 주택 하면 틀리죠? 이런 세대구분형 공동택은 가로 1번. 신규로 건설해 나갈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하고요. 건설할 때는 밑에 1, 2, 3, 4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2번.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 설치할 수도 있어요. 설치할 때는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때 설치할 때 요건. 가로 2번은 설치했다 체크. 가로 1번은 건설했다 체크. 그래서 건설하는 기준과 설치 기준은 다르죠. 자, 여기 건설할 때 기준과 관련해서 3번, 4번을 특히 유념. 세대구분형 공동택은 주택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 것. 세대구분형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면적 합계가
그 단지 전체 주거 전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이 세대분양 공동호텔 건설할 때에 그 세대수가 그 단지 몇 세대냐에 따라서 복리설, 부대수로 설치면적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걸 주택건설 기준대항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주택건설 기준대항 규정을 적용해야 할 때는 이 세대분양 공동호텔 경우 그 세대 구분 형이 있다 해서 여러 세대로 세대수를 계산하지 않고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된 세대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계산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2번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도로 설치한다. 그들은 공동택 관리법을 정해서 허가받을 거 받고 설치할 거 설치가 받아서 하는데 신고할 거 신고하고 그때 설치할 때 기준은 포인트가 1번하고 2번 3번입니다.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이 말 중요하고 포함해가지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3번이자 포인트가 되겠는데 세대군용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 3분의 1을 넘지 않냐. 이게 중요해요. 3번이 특히 중요하니까 3번하고 1, 2번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상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이미 정비법 할때 상세히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267페이지 11번. 부대설, 봉설, 기간설. 이것들을 잘 비교해 두세요. 주택법상 부대설, 봉설, 기간설, 간선설 이런 것들을 좀잘 비교해 두셔야 되는데 부대설은 밑줄 친 것만이라도 좀 봐두세요. 주차장, 담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택단지나 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그걸 봐두시고 방범설비 그 정도를 좀 봐두십시오. 아, 그리고 하나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9번. 전기 자동차의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이것도 부대설이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봉의설은 어린이터 주유치원 경로당 주민 운동시설 주민 공동시설 근린생활설 이 정도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을 말한다. 이런 기간설이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고요. 주택단지 밖에 이미 있습니다. 그 동종의 시설을 연계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요? 간선시설한다. 그래, 12번 간선시설 봐두시고요.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보면 이 간선시설을 설치 제공해주는 사업장 규모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가 설치비용과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들여서 일정한 시기까지 설치 제공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장 경우는 단독 100호 이상, 공동 100세 이상인 단지, 그리고 주택 건설하기 위하여 대의를 조성하는 사업장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는 열심히 그 안에서 사업하면 되고, 간선실을 설치 제공할 의무자를 딱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도로하고 상하수는 지자체에서 설치를 제공하고요. 설치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지역난방 통시설 이런 것들은 그걸 공급하는 자가 설치무자가 되고요. 설치무자가 언제까지 설치해서 지역하느냐? 아까 100호 1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이 끝나게 될 때에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생활할 수 있죠. 그때 사용검사를 하기 전까지 사용검사가 떨어질 때까지는 제공을 해서 설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까지는 해 놔야 된다는 것. 가로 4번 나와 있죠. 간선실은 사용 검사까지는 설치 완료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암기할 때요. 설치무자들 있잖아요. 도라고 상하수는 도도해서 지도, 지방자치단체들 지도. 2번 공급하는 지할때 공에 따따 넘치고 전기, 통신, 가스, 공전, 가지통 이렇게 암기해 보시고 우체통 국가, 국고 이렇게 암기해 보시고 자 그리고 설치비용 관련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면 도로 상하수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가가 그 비용의 2분의 1까지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로 3번 있죠? 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이 지중선로를 한전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선을 공급하는 한전에다가요. 이 사업체가 지중선로 땅속으로 좀 묻혀가지고 미관을 좀 양호케 하기 위해서 땅속에다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때 돈은 바로 공급하는 한전에서 절반, 또 지중선로 요청했던 이 사업체 절반, 50% 내면 됩니다. 가로 5번. 이 간선시설 설치 문제들 사용 검사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서 제공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때가 해 주기 힘들다. 그러면 그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 사업체 대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일단 사업체가 끌어다 쓰고 그 비용은 3년 내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때 설치비용 상환은 3년 안에 갚아줘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공고지가 나와 있죠. 이 하나의 주택단지 내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공고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나요? 600세대. 이 수치 아주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가로 2번 600꼭 알아주시고 그때 각가구 공구마다 최소한 몇 세대 이상 배치해야 되냐 300세대 300세대 꼭 아시고 공간 폭은 6m 이상 뛰면 된다 이렇게 269페이지 6번 만약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갔다면 최초 공고는 사업 계획 승인 고시가 있으나 앞두고 5년에 들어가고요. 정당한 사업 있으면 1년 착수 연장받아 할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들어가려면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초 공고 아닌 그 다음 공고, 이 공고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부터 2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2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사업 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해버리면 1공구도 위반한 것쯤 되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했더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갔다면 공구별로 착공 신고하고 사용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공공택지는 그냥 참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서 270페이지 주택단지가 나오죠. 이 주택단지가 시험에 몇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좀알 필요가 있는데, 이 주택단지란 거, 박스 안에 있는 이 시설로 분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해야 되지, 하나의 주택단지로 절대 해줄 수 없다라는 거. 어떠한 시설로 분리가 되어버리면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을 못 받느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이런 것들로 딱 설치돼 가지고 분리되면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 경우는 폭 20m 이상이 딱 설치돼 있다. 그러면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하지 하나의 주택으로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도시계획 A정도로 경우는 A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확정돼 있다. 그러면 별개의 주택을 보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수 없다는 거. 지방도로도 역시 그것이 설치돼서 분리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수 없고 각각 별개의 주택을 봐야 된다. 특히 일반 도로는 폭몇 미터 이상이 설치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수 없는가? 1, 2, 20미터 이 수치 암기가 중요하고요. 이 정도로는 애정을 느꼈다면 팔로 안아주니까 8미터 이상 이렇게 암기를 하시죠. 다음에 통과해도 되고요. 그 다음 271페이지 리모델링이 꼭 시험에 나옵니다. 리모델링은 일단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두 가지 행위를 말한다. 리, 정, 대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주택법은 그렇고
건축법 리증대 개까지 나왔었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리증대계. 자, 그래. 이 증축하고 대손을 말합니다. 공동태. 그때 공동태를 대상으로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수평증축도, 수직증축도, 별도 공용부는 별도증축도 가능하죠. 이때 수직증축이 문제가 되는데, 수직증축 경우는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최대 몇 개층까지만 더 올릴 수 있냐? 2개층.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몇 개층까지 옥상에 떠올릴 수 있냐? 3개층. 이걸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특히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인 대순을 추진하고 싶다 그러면 경관수가 10년을 경과해야 되고요. 증축은 15년이 경과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3번. 이 대순과 증축 둘중 무엇을 하고 있든 안전단을 실시해야 되냐? 증축입니다. 증축은 15년이 지난 공동택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하다 보면 잘못하면 붕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요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만 넘어가시고 통과해도 되고 4번 공동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가 나와 있죠. 그 기역, 니은, 디귿은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기역 보면 공동택 소재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분의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전유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그자에게 과거에 주어졌던 대지 사용권, 공용 부분, 이것도 증감 있게 되냐? No. 전혀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대지 사용권, 니은, 공용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한 걸로 간주가 된다는 것. 그러나 디귿, 이런 대지 사용권 공용분의 면적에 관하여 소유자가 귀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면 귀약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귀약으로 정함에 따라 하면 된다는 것. 이 정도 봐두시고, 리모델링을 하게 될때 허가 받는데 허가 권유는 시장수 구청장이라는 것. 다음에 통과해도 되고, 213페이지, 리모델링을 할 때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도시의장,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역시 대도시장이 우리 도시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줘서 단계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성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짭니다. 그래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수립권자냐? 특광 대도시장. 몇년 따로 세봤냐? 10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냐? 5년. 이 정도는 좀 봐두시고 4번에 수립 변경할 때 절차상 주민 공람은 14일 이상.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가면 30인의 의견 여시 이 정도는 받으십시오. 그 다음 8번. 이 8번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겠노라고 허가를 신청한다? 라고 할 때는 동의서를 받아서 처음부터 허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이때 동의서를 줬던 자는 동의서 첨부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동의서 첨부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마지막 별표에 그 말을 써놨죠. 자,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2번에 3번의 내용 이 동요권을 아주 중요시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공동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을 가로 1번 입주자 사용자 가르쳐 이한 문구물로 인해 추진할 수 있고 공동택 소재가 만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도 할수 있고요. 입주자 대표기구인 입주자 대표 측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허가 못 받아갑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연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느라 허가 신청할 때는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허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공동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주택을 만듭니다. 조합 만들 때 결의했던 자들이 조합이 되고 반대파들은 그냥 매도 청구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성한 자들끼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요. 자, 이때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자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 라고 할 때는 얼마의 동의사 필요하냐? 동그라미 1번, 2번 중요하죠. 주택단지 전체 10동이 있는데 10동을 다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전체 구분사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하게 될 때는 그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낼 때에 처음부터 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동의권 아주 중요하니까 받으십시오. 그리고 쭉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275페이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 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것도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제4절 주택조합에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주택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조합은 또 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쉬었다 하죠.